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준5급 6강입니다. 군사병을 보시겠습니다. 이 군사병자에는 군사, 병장기, 싸움, 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실까요? 이 한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도끼군자입니다. 또 어떤 한자가 보이나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 이 도끼군은 옛날에 그 도끼의 모양인데 또 여기에는 그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무기. 옛날에는 그 도끼가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전쟁할 때. 도끼군 그런 뜻도 있고 여기에 근근 그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무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자냐면 밭들공자입니다. 이게 밭들공자인데 여기는 또두 개의 한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밭들공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왼손좌. 왼손좌. 또 여기는 한쪽은 오른손우입니다. 오른손우. 그래서 여기는 왼손과 오른손 그러면 두 손이죠. 두 손에 도끼를 들고 싸우는 군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손에 도끼를 들고 싸우는 군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군사병자가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 군대에서 장교의 지휘를 받는 군인, 군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이 마칠 절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절차에는 또 마친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죠. 군사, 하사관, 무리, 갑자기 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이 한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한자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옷의, 여러분들 옷다 아시죠? 옷의, 또, 한일,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일. 옷은 다 아실 거고, 여기서 한일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통일됐다, 그런 뜻입니다. 통일됐다.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통일됐다 그런 뜻입니다. 통일됨. 그러니까 옷이 통일되었다 이런 옷이 통일되었다. 옷이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는다. 옛날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똑같은 옷을 입죠. 그 문상객들은 그러지 않지만 가까운 친척들은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옷에서 죽음, 하인, 병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인이나 병사들은 통일된 제복을 입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칠 절에는 통일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절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보실까요? 졸업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졸업. 마칠 졸, 이럽.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 과정을 모두 마쳤다. 모두 마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선비사를 보시겠습니다. 선비사는 글자는 쉽지만 뜻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선비사. 선비사. 이게 선비사인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을까요? 선비라는 뜻도 있고, 무사, 하사관, 벼슬,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선비사는 또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죠? 한일과, 또, 열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십.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일은, 여기에선 꼭, 뭐, 숫자 셀때 하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열십도 열이라는 뜻도 있지만 갖추어진 숫자다, 많은 숫자다, 그런 뜻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모든 점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점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을 깨우친다. 우리 논어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죠. 문일이십이라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사자에는 또, 이 선비사는, 도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도끼 모양. 도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왜 이게 무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무사들이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놈은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무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못했을 그 당시에는 도끼가 아주 훌륭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도끼를 들고 싸우는 사람, 뭐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선비사자에는 무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선비사나 또 흑토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남자의 성기라는 뜻도 있고 또 수컷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한자가 있죠? 이런 한자, 이게 보면, 여기가 좀 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되면, 요게 식시갈 장자예요. 식시갈 장. 식시갈 장. 뭐, 장엄하다, 뭐 하고 그러죠? 식시갈 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수컷이다, 남자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수컷이다, 남자다. 그리고 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런 한자. 이런 한자가 있는데, 이거는 수컷 모자예요. 수컷 모. 짐승의 암컷, 수컷이 있죠? 암컷, 수컷이 있는데, 여기는 소우자에다가 흑토자를 더해서 수컷 모,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사자나 흑토자는 남자의 성기나, 또 수컷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선비사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사림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사림. 선비사 수풀림. 선비사 수풀림. 선비들의 집단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비들의 집단이라는 뜻으로 유교적 지식을 갖춘 지배층, 그런 말입니다. 선비들의 집단이라는 뜻으로 유교적 지식을 갖춘 지배층을 이루는 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